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론 회사 사람들의 정대리 정주임입니다. 와,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온 이유는 Z30에 대해서 워낙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좀 Q&A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사전 예약까지 통해서 Z30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Z30 딱 보면 되게 큰 기체입니다. 큰 기체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고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체입니다. 가장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DJI T시리즈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만큼 기능에 대한 기대도 되게 많아요. DJI랑 비슷하니까 성능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DJI 따라갈 수 있겠어? 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Z30 이제 안전성 인증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가격 이상의 기대는 하셔도 좋습니다. 가격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베이직 세트 단품 기준으로 880만원.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런 기체를 운용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Z30 영상 올리면서 전화 문의도 많이 주셨고 상담 쪽지도 많이 주셨는데 자주 묻는 질문 한번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품 문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Z 시리즈 전에 저희 헬셀에서도 또 판매하고 있는 기체 중에 G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문의도 좀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전 G 시리즈에 비해서 Z30이 이것만큼은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그런 장점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G 시리즈와 Z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G 시리즈는 완제품이 아닌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자재의 조합이나 배터리 선정 세팅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이제 조립자가 다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Z30의 경우에는 기자재가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세팅 같은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비행 제어부의 통합으로 굉장히 모듈화된 설계가 됐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졌습니다. 기존의 드론들을 보시면 막 아무리 선정리를 잘하는 선정리의 장인이 와도 선이 많아지면 복잡해 보이고 작업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Z3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방수 커넥터 또는 핀 형태의 커넥터로 다 결합이 돼요. 수신기, RTK 모듈, 메인 IMU까지 커넥터로 다 결합이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모듈화된 설계, 정비나 작업에 되게 용이해졌다. 가장 마음에 드는 차이점 하나는 암대 폴딩 방식. 암대 폴딩 방식이 수평에서 접히는 건 똑같은데 그동안은 나사산을 통한 체결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마모가 많이 되고 유격도 사용하다 보면 생겨요. 근데 이번에는 프레스 락킹바를 통해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체결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힌지 부위의 마모로 인한 유격은 이전보다 훨씬 개선이 되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 락킹바 숨겨진 기능이 하나가 있죠.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 락킹바가 암대랑 접촉하지 않았을 때 즉 암대가 완전히 딱 펴서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안전 기능을 할당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잠그지 않고 비행해서 추락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그런 사고는 좀 막을 수 있다. 확실히 이번 Z30에는 센서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훨씬 안전해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저 기정이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또 뭐가 있었죠? 농업용 드론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행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비행시간은 EFT사에서 제공한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14셀 3만 mAh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공차 비행 호버링 시 17분 30초 정도 그 다음에 30리터를 가득 채우고 비행했을 때 약 7분 정도 비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살포량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30리터 뿌리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입재도 너끈이 다 뿌리고도 남는다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농업용 드론에 자동 방제 기능 많이 탑재돼 있던데 Z30도 당연히 탑재가 돼 있겠죠? 아, 네, 물론입니다. Z30도 자동 방제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고 세서스 쓰셨던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게 자동 방제 계획을 할 수 있고 실행까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 방제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넥터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던데 네. 배터리는 혹시 어떤 걸 사용할까요? 아, 관찰력이 뛰어나시군요. 이번에 Z30 커넥터 보시면은 새로운 커넥터를 적용을 해서 맞춤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4셀 28,000mAh 사양의 리튬 하이볼테이지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전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Z30에는 이 배터리만 쓰셔도 됩니다. 혹시 해외 직구를 직접 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를 초과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개인이 어렵고 좀 까다로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하고 비용적으로 또 다 따져본다면 국내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Z30 관련해서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Q&A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정주민님께 드릴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구매 관련 문의인데요. 출시일이 언제쯤이 될까요? 예정 출시일은 5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요. 담당 직원분들이 최대한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전 예약이 가능한가요? 네, 사전 예약 가능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사전 예약을 하게 되시면은 나중에 구입하시는 고객님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으셔서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이제 혜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비용을 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전성 인증 검사 비용이 별도로 한 20여만 원이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절감이 돼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사전 예약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약속만 하면 되나요? 저희 헬셀에서 직접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시면은 10,000원, 사전 예약금 10,000원만 이제 지불을 해주시면은 예약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사전 예약금은 이제 제가 알았고, 이제 기체 가격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베이직 세트는 부가세 포함해서 880만원, 기체뿐만 아니라 추가 구성 상품도 있는데요. 레이더 110만원, 그리고 레이더랑 RTK까지 같이 하시면 27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가격을 기체 880만원에 추가해서 계산을 하면 추가 구성품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 대씩 말고 여러 대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다른 혜택은 없나요? 대량 구매에 대한 혜택. 5대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조금 더 특별하게 혜택을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따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체로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방재단이 있겠네, 방재단. 네, 맞습니다. 리더십 있는 전국 각지에 계신 방재단 단장님들, Z30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고객센터 또는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 드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예약을 하고 싶네요. 예약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대표번호 1688-5343번호로 연락 주셔서 Z30 관련해가지고 예약 문의하셨다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과 사전 예약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대표번호 1688-5343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전화하기 조금 쑥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예약 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사전 예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따로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화하기 부끄러우니까 예약 링크로 접속해서 사전 예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강매하시는 거 아닌가요? 강매?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첫 번째 방법, 사전 예약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하기.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대수를 입력해 주세요. 원하시는 추가 구성을 선택해 주세요. 입자기 구매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배터리와 충전기 구매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이름 또는 업체명을 입력해 주세요.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배송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세요. 안내된 계좌번호로 예약금을 입금해 주세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입력해 주세요. 제출하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완료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 헬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기. 사전 예약을 원하시는 세트를 선택해 주세요. 입자기 구매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배터리와 충전기 구매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기체 수령 시 차액을 지불해야 함에 동의해 주세요. 선택이 끝나면 바로 구매하기를 눌러주세요.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주문해 주세요. 결제가 끝나면 사전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해보니까 좀 쉽게 예약하고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예약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